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3학년 1학기 6강 기본 인수분해 두 번째 강의를 오늘 했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 스토리가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네 번째는 이제 대각선 공식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와 이제 제곱의 차를 합과 차의 곱으로 바꾸는 합차 공식을 배웠죠. 근데 제곱의 차를 이제 합과 차의 곱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어떤 식을 딱 봤을 때그 식이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완전제곱식을 판단할 때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완전제곱식인 걸 판단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합의 제곱의 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차이 제곱의 식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이 식이 완전제곱식인지 아닌 식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의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대부분은 2ab 더하기 b 제곱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 판단할 때, 완전제곱식인지 판단할 때 우리가 2ab가 아닌 a 제곱 더하기 2b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봐주자 이거예요. 2ba 더하기 b의 제곱. 이제 a만 문자를 보고 a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합의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2b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보면 a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된 거니까 2b만 보면 되죠. 2b. 2b의 반은 뭐다? b다. 반지의 반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는 이제 다항식이, 선생님이 완전제곱식이 바로 보이는 이유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는 식이 왜 완전제곱식이냐? 물론 대각선 공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4x를 볼때 x를 일단 보지 않아요. 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x를 보지 말고 4만 봤을 때, 4만. 이 4를 2 곱하기 2로 쪼개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를 2b a 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4를 2 곱하기 2로 쪼개놓고 이 가운데 2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에서 이 4x의 4, 이4 부분 있죠. 그4 부분을 2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2, 그러니까 4x를 2 곱하기 2 곱하기 x로 보면 가운데 2가 있죠. 2. 2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가죠. 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완전제곱식이다 판단할 때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완전제곱식인 거를 판단할 때, 어떤 주어진 식이 있으면, 어떤 다항식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로 볼수 있다면 완전제곱식이고,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볼수 있으면 차이 제곱의 형태인데 완전제곱식인데, 그걸 바라볼 때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시켰죠. 어쨌든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다음은 어떤 완전제곱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또는 이제 블랭크 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어떤 네모가 주어지고 안에 들어간 말을 했을 때 상수항의 네모는 딱 하나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네모가 완전제곱이다고 하면 그 상수항의 네모는 명백하게 4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4 이렇게 했을 때 1차항의 개수를 네모라고 주어지고 완전제곱식이냐 물어보면, 그 1차항의 개수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라 이거죠. 왜?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괄호 닫고의 제곱일 수도 있고,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의 제곱일 수 있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에 이제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상수항을 물어보는 이제 스퀘어 네모는 이제 하나로 이제 정해지겠지만, 1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네모는 이제 복부호가 이제 부호가 겹쳐가지고 답이 나온다는 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만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더 말씀드리면, 이런 인수분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넓이가 어떤 수로 주어지죠. 뭐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수로 주어지는데, 이제 중3 때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다항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그 다항식을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다항식으로 주는데 그 넓이를 2차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두 개의 1차식이 나오겠죠. 괄호 두 개가 해서. 그랬을 때그 괄호 한개한 개를 가로 세로로 볼수 있다. 하나를 가로로 보면 하나는 세로, 하나는 세로로 보면 하나는 가로. 이렇게 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다항식의 넓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요 정도도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했을 때이 인수분해 파트가 지금 항등식 파트잖아요. 좌변의식하고 우변의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뭐 x제곱 더하기 ax 뭐 마이너스 12가 뭐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x-3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을 했을 때, 물론 중학교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항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x-3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 우변에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듯이, 좌변에도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건 뭐냐면, x-3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이거.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인수정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떤 것을 인수로 가질 때, 좌변과 우변에 그것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 그런 정도 얘기 하나 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굳이 또 하나만 더 살짝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 내용을 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일부러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루트 안에 이제 a에 대한 2차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제곱은 루트를 없애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루트에 놓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건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은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a 마이너스 1이 양수이면 그냥 나오고 a 마이너스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나오겠죠. 그럼 출제자가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면 그냥 나올 거고 a가 1보다 작았다고 했던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배우고 루트 안에 있는 어떤 a에 대한 2차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곱은 루트를 없애서 나올 수 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듣기 평가나 이제 지금 듣기죠. 듣기 평가를 낼때 아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인수분해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인수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요 정도 일단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공통 인수로 묶어내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또는 완전제곱식 인수분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또는 이제 제곱의 차를 합차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대각선 공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낼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또 오늘 얘기가 길었지만 분명히 공부하는 제자님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퇴근 시간을 미루고 퇴근 시간을 늦추고 미루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데 우리 제자님도 알 겁니다. 항상 재미없는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에 웃으면서 들어주는 우리 제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고요. 항상 노력하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